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늘어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혼자 산다고 그러면 외롭겠다든지, 안 됐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은퇴한 분들이 홀로 지낸다고 하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지금껏 혼자 살게 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예요. 더구나 혼자 산다는 것을 곧바로 고독사나 고독지옥과 같은 어둡고 불행한 결말을 미리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나이를 들면 들수록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둘중 어느 한 배우자는 반드시 홀로 남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인생의 어느 한순간엔 반드시 혼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외롭지 않게, 아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혼자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교수이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은퇴 전문가인 호사카 다카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 호사카 다카시는 혼자 지내는 힘이야말로 은퇴 이후 충실한 노후를 지켜주는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것을 고독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독력. 고독감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이 고독력을 연마하고 단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독력도 우리 몸의 다른 근육과 같은 거예요. 50대가 인생 후반년을 살아갈 근육을 만드는데 최적기라고 하듯이, 고독력도 마찬가지로 50대부터 단련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 특히 은퇴 이후에는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재밌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 좋은 부부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분란이 일어나기 십상이니까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도 고독력은 역시 중요합니다. 고독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항상 누군가의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 적막강산에 불안해지는 의존적인 생활 습관으로 길고 긴 노후를 충실하게 보내기 힘들어집니다. 고독력을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혼자 사는 힘, 바로 그 고독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가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혼자 여행을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죠? 친구나 애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함께 여행을 떠나보라는 말이요. 여행을 떠나 함께 며칠 동안 지내다 보면 짧은 시간 만났을 때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여행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게 되는 자아 성찰이 고독력을 키워주고 결국 우리 자신을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호사카 교수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은 인생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50세 전후 중년층에게는 후반전을 준비한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낯선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 홀로 여행을 떠나기 전이라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낯선 카페, 공원 또는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도 혼자 지내는 힘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배우자와 다른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익숙한 곳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죠.
집에 있다 보면 일상의 잡념이 집중을 방해하고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힘인 고독력을 키우고 싶다면 가급적 일상과 거리를 둘수 있는 익숙지 않은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글을 써라. 글을 써보라고 하면 누가 보면 어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을 써보겠다고 연필을 잡거나 키보드 앞에 앉아도 처음부터 생각처럼 이 글이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현상이나 역사 같은 물론 이런 거대 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 좋았던 기억 또는 나빴던 기억, 나를 불행하게 했던 뭐 나빴던 일들, 기분을 좋게 했던 일들, 갖고 싶었던 것, 그 시절에 품었던 꿈, 뭐 이런 아주 작지만 소중한 얘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써 내려가다 보면 표현력도 늘어나고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도 키워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글도 자신에게 더 진솔해지죠. 이렇게 하루하루 글을 쓰다 보면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잊혀졌던 꿈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했던 것들, 잊고 있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의외의 자신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닥도 잡히게 됩니다. 고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집에서도 혼자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라. 은퇴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24시간 내내 배우자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질리고 피곤하죠.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끼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금의 이 집콕 상황 때문에 부부 갈등도 깊어지고 이혼율도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뭐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4, 5일 기분 좋은 연휴 끝에 꼭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가 오랜 시간을 붙어 있다 보면 질리고 지쳐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살더라도 혼자 할수 있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역설적이게도 그 둘이 함께 하는 결혼 생활이 더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거리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한두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이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남편의 방해만 없으면 고독을 즐길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반면에 남성들은 무리 생활에 젖어 지내다 보니 혼자 지낼 수 있는 그 힘이 고독력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저는 재택근무를 했어요. 근무 시간을 마치면 옷을 갈아입고 동네를 뛰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다가 재택근무가 끝나갈 즈음에 길목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시계 방향으로 뛰게 되었어요. 여지껏 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뛰게 된 거죠. 매일 뛰던 같은 거리였음에도 뛰는 방향을 바꿨더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못 봤던 것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늘 여러 사람 속에서 지내고 배우자와 함께 지내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자신의 그 의외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거리, 낯선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